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며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에 나스닥은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수익을 박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위험한 시도에 나서면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체제 개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본선에 오를 후보로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망막이 파열돼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학생은 이를 촬영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의 한 해수욕장에 죽은 참치떼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어획량을 채운 어민들이 잡았던 참치를 버렸기 때문인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당장은 물가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미국 금리 인상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0.75%포인트입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두 달 연속으로 단행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넉 달 만에 최고 2.5%까지 올랐습니다. 9%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We are highly attentive to the risks high inflation poses to both sides of our mandate. And we'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제롬 파워 연준 의장은 9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주춤하는 건 맞지만 침체 국면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긴축의 기조는 유지하되 물가나 고용 지표에 따라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ile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at is a decision that will depend on the data we get between now and then.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시사하면서 주요 지수들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2.25%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의 사례들을 들어서 급격한 자금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로 올라 우리보다 0.25%포인트까지 높아졌습니다. 한은이 이번 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결국 역전을 허용한 겁니다.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의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유턴하면서 셀코리아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나 정부 모두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순 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선 금리 역전이 이미 예견됐던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한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연준이 향후에도 금리 인상을 예고한 데다 우리 경제 전망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안 올리고 있자니 자본 유출되고 환율 안 좋아지면은 결국 우리나라 수입 물가 올라가서 현재로선 한은이 연속 빅스텝을 밟기보단 연말까지 남은 세 차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치솟는 물가가 끝까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정신은 맥을 못 추고 있고 이 틈을 타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일부 정권사들의 일탈까지 확인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업황부진 전망으로 올해 초 8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추락한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사서 갚는 공매도의 규모도 하루 7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법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겼다가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거래소와 금감원, 증권선물위를 거쳐 검찰로 가던 수사를 초반부터 검찰이 맡아 빠르게 수사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신속하게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그 사건이 단축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모두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는 금융회사의 변명을 다 받아들여서 과징금으로 다 끝냈거든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선제 타격, 핵 억제력 강화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전멸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은 핵 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이라며 직접적인 핵 위협도 가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광장에서 의장대가 총검수를 선보이고 공수부대원이 낙하쇼를 합니다. 19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6.25 전쟁 승리의 날로 정한 전승절 기념식에서 30분 넘게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북 억제 정책의 핵심인 선제 타격론, 한국형 삼축 체제, 한미 확장 억제를 일일이 거론한 뒤 윤 대통령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김 위원장은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턱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핵 보유국이 턱 밑에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어 우리 국가의 핵정쟁 억제력 또한 만전태세에 있다며 7차 핵실험 강행을 위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군사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울산에서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담당할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진수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앞바다에 길이 170m, 8200톤의 거대한 회색 전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선체는 매끄러운 유선형입니다. 우리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이자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춘 2세대 중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삼축체계를 담당할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정조대항함은 최대 사거리가 460km인 SM-6 함대공 미사일, 축구장의 2배 면적을 초토화하는 국산 해룡 함대지 미사일과 미 해군의 주력 헬기인 시오크 헬기를 탑재합니다.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했고 시험 평가를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한 달여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김건희 여사는 진수선 절단을 했습니다. 진수선 절단은 해군의 전통의식으로 2018년 안창호함 진수식 때 김정숙 여사처럼 역대 영부인들이 맡아왔습니다. 진수식에는 대통령 메시지 노출 파문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과 별도로 대화를 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이 여당의 지도체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권성동 대행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바꿔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윤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건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서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반응을 두고는 당내에서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양독 의혹 행태를 보인 건 이준석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싸잡아서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이 개로 비하한 거 아닙니까? 망발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노출된 뒤 이 대표 징계 결정에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당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소문과 억측으로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건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2017년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사례를 거론하며 권 직무대행은 임기까지 원내대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모셔 당을 수습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최고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성동 대행이 사퇴할 경우 대행직을 승계하는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조 최고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는 건 집권 여당의 우스운 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당대표 징계와 대행체제의 한계로 흔들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면서 이 후보와 97주자의 대결 구도로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호 1번 박용진 후보, 기호 4번 이재명 후보, 기호 5번 강훈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대후보가 호명되자 예비 경선장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약 89%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예비 경선 투표에서 원톱으로 평가받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다시 모아서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이 후보의 대결 상대로 사법 리스크 등 책임론을 강조했던 박용진 후보와 국민들 싫어하시는 개파 독점의 끼리끼리 정치, 악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치와도 결별해야 합니다. 당 혁신을 통한 전국 정당을 강조했던 강훈식 후보가 뽑히면서 수도권과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권을 찾아오는 일은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97그룹의 단일화 여부가 본선 구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단일화의 온도 차이가 컸던 만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17명 중에선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 등 친명 후보 4명과 고영인,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 등 비명계 후보 4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다음 주말 강원권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 의원 수사 관련해서 벌써 네 번째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재명 의원이 SNS에 남긴 글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의혹 관련 수사 참고인의 죽음이 알려진 지 6시간 뒤 이재명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뉴스 댓글을 걱정하지 말라는 지지자의 글에 친근감을 드러내는 말투인 고맙잖아란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 표명은 없었고 의도가 보이는 날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화가 난다는 지지자 글은 공유했습니다. 이 의원 의혹 관련자의 죽음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문기 개발 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싹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굉장히 오싹합니다. 불과 8년 만에 지금 네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았을지. 이 의원의 SNS 글에 대해서도 죽음 앞에 무감각하다 못해 죽음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유한기 본부장이 사망하자 수사당국에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김문기 처장 발인 날엔 산타복장으로 춤추는 영상을 공개해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앞선 두 보도에서 보셨듯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만 오히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좀 기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은 비대위를 졸업하고 야당은 비대위를 졸업하고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초유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뒷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정치부 국회반장 김수홍 기자가 취재한 게 많다고 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를 대행하는 체제가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어제 대통령 문자가 노출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런 요구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 구급 공무원 발언과 문자 유출로 권대행은 두 차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또 과거 검수 안박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이 곤란해진 일까지 다시 거론이 되면서 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예. 현재 체제로는 위기 수습도 어렵고 여권이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당원상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 이 당대표 궐의 그리고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궐의가 아닌 사고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 두 번째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가 되면 가능합니다. 최고위는 9명 가운데 현재 재적 인원이 7명입니다. 예. 4명이 사퇴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지도부 기능을 상실하는 비상상황이 된다는 당원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4명이 사퇴해야지 이제 비례를 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몇몇 최고위원들은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비대위 전환을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 권성동 대행이 물러나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다음이니까 이제 그 다음 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직접 이제 그만 있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사태를 수습하자 이렇게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마 오늘 뭐 진수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대통령실의 기류는 정반대입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권대행은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타개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의원은 의총이 열리면 사퇴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간단치가 않군요. 만약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건 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 뽑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 국정감사와 예결산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4, 5달 정도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이철규 의원이 또 공개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던데 이준석 의원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자제를 하는 모습인데요. 예. 이 양두구육에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상황을 악화하는 언행을 자제하라며 좀 이 대표를 말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 대표가 이렇게 계속 갈등을 빚게 될 경우에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 요구만 더 당내에서 커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두 차례나 당을 뛰쳐나가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국내산 유군이 비빔밥의 당근이니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돕겠다는 이 실제 내부 총질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지구를 떠난다더니 세상을 어지럽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유승민.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예, 뭐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참 묘한 얘기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자, 1차 컷오프 결과가 이재명 이제 3명으로 주자가 압축이 됐는데 이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파란불입니다. 반 이재명 진영에 섰던 설훈, 박용진, 강병원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올라와서 협공을 당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예. 설훈 의원이 탈락하게 된 것도 이낙연계의 결집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이 의원 입장에서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2명만 확보하면 지도부 과반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오늘 컷오프를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4명이 친명계입니다. 이 의원이 당선될 경우 친명 지도부를 구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선 끝나고 정기국회 전인 이때가 보통 정치권이 조용할 때인데 뭐 상당히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수원 기자. 예. 사흘 전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강경파인 철엄의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법사위에서 맞붙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게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한 장관은 오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공방은 황선영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검찰국장이 법무부 장관께 이제 메모를 드리고 장관이 답변하기를 이런 그 메모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저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요. 사흘 전 한 장관의 거침없는 답변에 박 의원은 말을 잇지 못한 바 있습니다. 검찰 총정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임명될 당시에 검찰 총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발언 시간 7분 동안 한 장관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시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최강욱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게 위법이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왜 가능했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장관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고 탈부검인 강제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반발이 눈에 띄게 무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경찰들의 집단 행동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경찰 내부의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경찰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순호 국장님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인 김치안감은 1989년 경장으로 경력 채용됐습니다.
서울청 보안부장을 거쳐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이 25명으로 절대 다수인 경찰 내 치안감 34명 가운데 유일한 일반 출신이어서 경찰대 개혁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경찰국장 후보로 꼽히는 김희중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도 간부 후보생으로 입직한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초대 경찰국장은 이르면 내일 발표되고 경찰국 인선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에 반대하며 전체 회의를 예고했던 경찰들은 하나둘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14만 전국경찰회의가 제한 하루 만에 철회된 데 이어 소수 인원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유근창 경감도 참석자가 알려지면 희생만 생길 것이라며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결론입니다. 현재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만큼 산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들이 만세를 외칩니다. 만세! 가자, 만세! 만세!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소속 A씨 등 49명은 2011년부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포스코 지위를 받아 근무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 법원은 포스코가 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소송 11년 만에 포스코가 A씨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포스코 지시에 따라 직원 수와 작업량 등을 정했다며 A씨 등은 하청업체가 아닌 사실상 포스코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측은 환영했습니다. 계속 소송 진행 중인 동지들도 힘내시고 같이 연대하고. 재계는 현장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견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하도급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고려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에서 심리 중인 또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와 현대제철 소송도 영향을 받고 관련 업계 추가 소송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유행은 그 정점이 빨리 오고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1, 2주 내에 정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재확산 대책으로 학원에만 원격 수업을 권고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100일 남짓 앞두고 학원 자습실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최근 10대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재감염자도 절반 이상 17세 미만에서 나오면서 정부는 학원들의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반발이 나옵니다. 못 나온다라고 하면 학습하는 공간을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동하는 공간은 우리 지금 학원처럼 방역이 잘 돼 있는 곳인지. 특히 정부가 거리두기 도입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핀셋 규제란 불만도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은 이 고령층이 아니고 젊은 학생들, 젊은 연령층입니다.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오늘 신규 확진자는 88,384명으로 더블링 현상은 1주가 아닌 2주 단위로 나타나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유행세 예측은 3주 후 감소와 4주 후 40만 명대 폭증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정점이 1주에서 2주 내 기존 전망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란 최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평균 30만 정도까지는 도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유행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부는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 개발이 가을을 넘길 것이라며 50대 이상의 4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오늘도 참 무더웠습니다. 해가 져도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죠. 수도권은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은 한강이나 공원으로 나가 무더위를 피하기도 합니다. 안윤경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강공원 잔디밭에 시민들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눕니다. 바람 불고 확실히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그냥 더위 좀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밤 늦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물놀이에 여념이 없고 시원한 물살에 가르며 수상레저도 즐깁니다. 밤새 최저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의 기온은 29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근처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주택가 공원에도 대낮 무더위에 지쳤던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땀 흘리고 운동하고 들어가서 씻고 내가 언제? 좀 쉬면은 잠도 잘 오고 해가지고요. 내가 언제?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굉장히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죠. 폭염은 당분간 계속돼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망막이 파열되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마음이 불편한 사실은 피해 학생이 의식을 잃을 만큼 폭행을 당하는 동안 주변 친구들은 크게 말리지 않고 한동안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한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은 남학생이 동급생을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의식을 잃은 듯 꿈쩍도 않는 피해 학생의 얼굴을 연이어 때립니다. 1교시 수업을 앞둔 시간이라 폭행 현장 주변엔 학생들이 모여 있었지만 말리우는커녕 환호성까지 지릅니다. 한 여학생이 말려보지만 무차별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니까 안과부터 우선은 급하게 간 거죠. 피해 학생은 망막파열 등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고 한 달 가까이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머리 깨진 거 아니냐 알아봐야 된다. 친구들이 그때서 알았죠. 애가 기절한 상태에서 맞았다는 거죠. 교내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소집됐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 18일이었습니다. 심각성, 그다음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걸 합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피해자 측은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폭행 사건 직후 자신의 SNS에 더 안 다친 걸 감사히 생각하고 2차 가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폭행 당시 영상을 경찰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사고도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두 명이 함께 올라타는 등의 위험한 질주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마주오던 자동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쯤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탔던 10대 청소년 두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이 교차로는 황색 전멸 신호로만 운영되는 곳입니다.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면서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래 이게 두 명은 못 타게 돼 있으니까. 지난 22일에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불법 주행을 한 10대 여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5일 충북 청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40대가 굴착기에 받쳤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 킥보드의 운전면허 확인이 어렵고 관련 규제가 허술해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른다고 지적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 1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인 제재도 좀 약한 편이고. 전동 킥보드 등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700여 건으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마약 성분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해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지러움증을 느낀 피해자는 재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18월 동안 6천만 원가량을 잃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식당. 한 남성이 커피잔에 무언가를 섞습니다. 50대 A씨는 이 커피를 마신 뒤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커피만 마셨거든요. 머리도 아니고 기억이 점차점 없어진 거, 사라지는 거죠. 평소 80대 타수를 치는 A씨는 종반자 3명과 함께 내기 골프를 시작했는데 홀을 거듭할수록 정신은 몽롱해졌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두통약까지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A씨는 몽롱한 상태에서 평소 실력에 훨씬 못 미치는 100타 넘는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6천만 원 가량을 잃었습니다. 400만 원씩 놀으면 돼요. 그쪽 팀이 하고. A씨는 이튿날 동반자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확인한 뒤 동반자 중 한 명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을 타는 사람, 내기 골프를 부추기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심한 상황에서 같이 내기 골프를 하게 된 거죠. 의사 처방전을 받은 상태로 약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당 중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북 영덕 해변에 죽은 참치들이 파도에 떠밀려와 백사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올해 어획량을 채운 어민들이 잡은 참치를 다시 버리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덕의 장사 해수욕장입니다. 배를 허옇게 드러낸 참치가 바닷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죽은 참치들이 파도에 밀려 백사장으로 밀려듭니다. 영덕군이 오늘 하루 수거한 참치만 1,000마리가 넘습니다. 이거는 한 마리당 10kg 뭐 이상도 가고 지금 계속 수거하고 있어가지고요. 해변에 밀려온 참치는 어민들이 버린 것입니다. 참치는 국제 협약에 따라 포획 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경북에 배정된 물량 74.4톤은 다 잡은 상황입니다. 사장이 이렇다 보니 어획량을 채운 어민들은 그물에 걸린 참치를 다시 바다에 버립니다. 참치는 그물에 걸려 물 밖으로 나오면 오래 살지 못해 대부분 죽습니다. 최근 고등어 등 먹잇감이 동해로 몰려들면서 참치떼도 함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어종 어획량은 10분의 1로 크게 줄어들어 어민들은 오히려 한숨 짓습니다. 고등어 한 가구 15,000원짜리 10가구 팔았습니다. 많이 잡힐 때는 50개에서 100개 이 정도니까. 동해안에 갑자기 참치떼가 몰려들면서 어민도 주민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낙농가가 원유값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료값이 올라서 원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계산법을 바꾸자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8월 달에는 우유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힘들여 생산한 원유를 부어버립니다. 원유값 결정 구조를 개정하자는 정부에 항의하는 겁니다. 우유 소비는 매년 감소세입니다. 시장 원리대로면 가격은 떨어져야 하는데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올려주는 현행 원유값 결정 구조에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맛있는 우유를 만드는 원유 가격은 유지하고 치즈, 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용 원유 가격은 낮추자고 합니다. 낙농제도 개편 방안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협의가 진행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가는 반발합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이 폭등하며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심지어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유 가격을 낮추면 못 버틴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1년간 낙농가와 접점을 찾지 못하다 올 8월 원유값 조정을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낙농가는 원유 공급 거부를 시사합니다.
올해 원유 가격 협상 기일인 8월 1일까지 계속 거부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의 강경 투쟁 요구는 거세져서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마시는 우유뿐 아니라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 어깨가 더욱 무겁게 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 장병 4만 3,800여 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추모의 벽 준공식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외국인 전사자 이름이 담긴 기념비가 미국에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의미가 있고 그동안 약화됐던 한미동맹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m, 둘레 130m의 화강암에 빼곡이 새겨진 6.25 참전용사의 이름들. 미군 36,634명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군별과 계급 알파벳 순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69번째 한국전 정전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에 세워진 한국전 추모의 벽입니다. 미국 내 기념비에 외국인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미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조형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에머프는 희생 위에 우뚝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전 노병은 먼저 간 전우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We never talked about it too much. So it's kind of complete it all. 추모의 벽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이 미 의회와 한국 정부의 건립을 요청한 지 1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지 9년 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보고 삭제 의혹과도 닮은 꼴 사건이어서 앞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불거진 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 언어 활동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1년 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안 받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공문서로 성립됐고 이로 인해 대통령 기록물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입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인 유족들은 장례식장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93살 김경자 씨의 장례를 치르던 날, 관 속 얼굴을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When she opened the casket, I told them, this is not my mom. 치아만 봐도 틀니를 꼈던 고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The poor soul whose body was confused with hers had a full set of teeth. 장례 지도사는 화장을 곱게 해 달라 보이는 거라며 김경자 씨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급히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김 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관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casket is directed to come up out of the grave, and the staffers whisk the casket away in a hearse, and off they go. 장례식은 중단됐고 충격을 받은 딸은 기절했습니다. And the last memory of her was very painful and disturbing and horrible. 유족들은 장례식장을 상대로 5천만 달러, 66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다이아몬드는 크기와 색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희귀한 핑크 다이아몬드가 앙골라에서 발굴됐습니다. 원석은 170캐럿인데 핑크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에 은은한 분홍빛이 감돕니다. 170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아프리카 앙골라의 룰로 광산에서 발굴돼 룰로 로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300년 전 인도에서 채굴된 182캐럿짜리 다리아 이 누루 이후 핑크로는 가장 큽니다. We have recovered a large pink diamond, one that has obviously not been seen in a number of centuries, we believe. 핑크는 만 개 가운데 한 개꼴로 채굴됩니다. 희소성 때문에 투명 다이아몬드보다 수십 배 이상 비쌉니다. 특히 룰로 로즈는 흠집이 하나도 없어 순도가 가장 높은 E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서 2017년 56.9캐럿짜리 세공품 핑크스타는 경매를 통해 93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핑크스타의 원석은 132.5캐럿이었는데 룰로 로즈는 170캐럿으로 훨씬 큽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정상 파리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된 박세은 씨가 동료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만나서 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60번의 점프, 22번의 리프트, 5번의 격정적인 키스신을 단 10분 만에 녹여내는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씬. 갈라 리허설 뒤 땀범벅이 됐지만 첫 고국 무대에선 박세은 씨의 표정은 반짝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갈라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사실 일본이나 중국은 되게 많이 자주 갔는데 한국은 갈라, 작은 갈라조차도 잘 오질 않아서. 1년 전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정상 파리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된 뒤 그는 수준급 동료들을 데리고 30년 만에 한국 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제가 한국인 에뚜와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들 한국을 너무 궁금해하고. 150명의 단원 중 에뚜와른 15명. 제일 퇴근을 늦게 하는 연습벌레였던 만큼 집념이 그녀를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잘 안 될 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왜 안 되고 왜 힘들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 약간 그런 집념에서. 2010년 조선일보 타임캡슐에 넣은 10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고 싶다던 발레리나는 어느새 그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정말 그 예술 안에 그냥 푹 빠져서 살고 싶어요.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포레스트 금프가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무공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싱턴 한복판의 국립공원 내셔널몰에 구경 갔다가 얼떨결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 링컨 기념관 바로 남쪽 요지에 1995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육군, 해병, 해군, 공군을 아우르는 장병들이 성조기를 향해 빗속을 행군합니다. 6.25 참전 미군 180만 명을 상징하는 19인의 용사상입니다. 그 후미에 M1 소총을 두 손으로 든 장교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별세한 6.25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을 모델로 삼은 조각상이죠. 그는 원주 고지 공격을 지휘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두 번 수류탄의 오른팔을, 박격포탄의 오른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고도 고지탈환 임무를 완수한 뒤에 본국으로 후송됐고 1년여의 수술과 재활을 거쳐 1980년까지 복무했습니다. 그는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이끌며 6.25를 알리는 민간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빛나는 성과가 바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가 꾸준히 추진해온 평생의 업이 어제 제막된 추모의 벽이죠. 그는 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2016년 추모의 벽 건립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50억 원 출연을 결정했던 보훈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표류하던 사업은 2년 뒤에야 다시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두 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 다진 동맹의 상징마저 적폐로 몰렸던 그늘 한 자락이 추모의 벽에 드리워져 있다는 건 뼈아픈 역설입니다. 기념공원 연못을 빙 둘러친 이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에 대해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까지 4만 4천 명의 이름이 이렇게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미국 참전 기념시설에 처음으로 외국인 전사자 이름을 모신 것이죠. 이 역시 외부 대령이 주장해 성사시켰습니다. To my Korean brothers in arms and to their families, 같이 갑시다. 그는 재미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찍어서 전해주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대령님은 이미 다 지불하셨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빚진 것은 없습니다. 북쪽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어제가 6.25 정전 6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전 기념공원을 길게 가로지르는 벽화 끝부분, 거기 새겨진 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7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내일도 열기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나타나겠는데요. 오늘보다 더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과 충남 지역은 특보가 폭염 경보로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 모두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에서는 최고 20mm가 짧은 시간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북상하는 열대 저압부의 영향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말에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많은 비까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28일 목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